지나가던 사람이 어 잠시만요 그대 피부가 너무 좋은데 한번 만져봐도 될까요?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매끈해 보이는 피부결 메이크업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부가 실키하게 뭔가 보습감 탄탄 그리고 실키한 마무리감 이런 느낌으로 표현이 돼요. 손에 열감이 많으신 분들은 이런 로션 바를 때도 하나하나 터치할 때마다 손가락 열감이 피부에 닿기 때문에 피부가 메이크업을 안 받는 쪽으로 변해버릴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미우들 제이미포유입니다. 안녕. 안녕. 오늘은 제가 베이스 메이크업 튜토리얼을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의 베이스 메이크업 튜토리얼은 도대체 무엇이냐 하면 바로 피부결이 좋아 보이는 메이크업입니다. 제가 피부결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겨요. 그래서 베이스 메이크업 할 때 이 피부결이 망가져 보이면 그냥 다 지워버리고 새로 다시 할 정도로 이 베이스 메이크업에 굉장한 시간을 쏟는 사람이거든요. 여기만 완벽주의자예요. 다른 곳은 다 아니지만. 아무튼 그래서 제가 피부 베이스 메이크업 에는 조금 일가견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그래도 좀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이제 공유하려고 하는데 오늘의 베이스 메이크업 주제는 바로 피부결입니다. 그래서 이번 봄에서부터 초여름까지 우리 미우분들이 크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환절기에 알맞는 촉촉하면서 매끈하고 이렇게 만져보고 싶은 그런 피부결 메이크업이라고 해야 되나? 지나가던 사람이 어 잠시만요 그대 피부가 너무 좋은데 한번 만져봐도 될까요?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매끈해 보이는 피부결 메이크업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제가 민낯으로 돌아와서 메이크업을 스킨부터 쿠션까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짜잔! 자 이렇게 생얼로 민낯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바로 베이스를 깔아볼게요. 수분감이 가득한 토너 패드를 사용을 해요. 1차적으로 토너 패드를 사용을 해서 여기다가 또 믹스를 해야 됩니다. 이것만 단독으로 써주면 너무 아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요 좀 수부지 분들이 속 건조를 잡기 위한 에센스 로션 이런 거 있죠. 요거를 이게 올려서 수분감을 매겨줄게요. 이렇게만 해줘도 진짜 피부 속 안에 수분감이 가득 차게 됩니다. 패드를 옮겨가면서 이마박에도 수분감을 넣어주시고 이렇게 종이 접게 해가면서 턱에도 아쉽지 않게 턱이 삐지지 않게 이쪽에도 올려줍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조합이요 꽤 괜찮더라고요. 이 속 건조를 확 잡아준다고 해야 되나? 저 이거 에센스 로션 그 다른 제 친구 유튜버 영상에서 제가 영업당해서 구매를 했는데 뭔가 그냥 물 같은 제형인데 만져보면은 미끌미끌하니 뭔가 그냥 뭐가 남아있어. 씻어도 잘 안 씻겨 나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이런 물 제형 로션들 있죠. 에센스 로션 딱 이게 그거예요. 수분감 보습감이 엄청난 그런 에센스 로션이더라고요. 이렇게 메이크업 전에 속 너무 땡기고 너무 건조할 때 1차적으로 보습감 전달하고 그렇게 피부 컨디션 끌어올리는 용도로 사용하기 되게 좋은 그런 아이템입니다. 손으로 흡수시켜주시면 됩니다. 오늘 베이스 메이크업 찍는 거라서 좀 카메라 줌 이렇게 당겼으니까 부담스럽다고 나가지 마세요. 저도 지금 부담스럽게 촬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부담스러운 걸로 합시다. 그리고 피부결을 좀 보들보들하게 해주는 세럼을 뿌려줄게요. 이거 말고도 허스텔러의 피부결 정돈해주는 세럼이 있어요. 리버스 세럼이었나? 그것도 되게 괜찮습니다. 근데 이런 앰플은 너무 많이 바를 시에는 치덕치덕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아주 소량을 사용해서 최대한 피부에 많이 먹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피부결 방향대로 한번 쓸어주세요. 손가락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세럼 바를 때마다 한번 이렇게 턱 정리해주고 인중이랑 여기 혈곡 있죠? 혈자리 꾹 눌러주거든요. 그냥 얼굴을 으깨버려요. 한 번씩 이렇게. 그리고 정말 피부에 찐득함 없이 다 스며들었을 때쯤에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는 정말 담백한 제형 군더더기 없는 담백한 제형을 얼굴에 발라줄 거거든요. 소량씩 발라서 커버 베이스들이 밀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되게 담백한 제형이고 피부 유수분 밸런스 맞춰주는 로션이라서 얼굴에 피지 생성 많으신 분들 그리고 피부에 유수분 밸런스 이렇게 맞춰주는 로션이거든요. 근데 이게 메이크업 전에 사용하기 은근히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로션 발라주실 때 피부 결 방향대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오늘 손가락으로 사용을 했지만 손에 열감이 많으신 분들은 이런 로션 바를 때도 하나하나 터치할 때마다 손가락 열감이 피부에 닿기 때문에 피부가 메이크업을 안 받는 쪽으로 변해버릴 수 있어요. 과정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손이 찬 편이거든요. 열이 많으시고 좀 땀이 많으신 분들은 브러쉬랑 스펀지를 사용해서 도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로션을 도구를 사용해서 발라주시는 걸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2단계에서 한번 요 달바 미스트 있죠? 내가 정말 좋아하는 달바의 미스트를 뿌려주세요. 여기까지만 해도 이거 보세요. 반딱반딱 아주 결이 빛나죠? 피부 결이 정말 매끈 벨벳처럼 표현되는 그런 메이크업 크림을 사용을 할게요. 요거는 수분 크림인데요. 보통 메이크업 전에 사용하면 좋은 크림으로 알려져 있는 넘버즈인의 크림이에요. 이거 광고 아닙니다. 그냥 제가 이거 저번부터 사용을 했었는데 최근엔 제스젭, 제가 정말 많이 추천하죠 이거. 제스젭 베어크림에 꽂혀가지고 한동안 잊고 산 화잘먹 크림인데 오늘은 피부 결 위주의 베이스를 보여드려야 돼서 얘가 딱 피부 결을 이뻐 보이게 해주는 크림이라 얘를 가지고 왔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되게 포슬포슬한 신기한 제형의 오드라운 그런 크림이고요. 이렇게 보면 찐득할 것 같지만 얘도 이렇게 얼굴에 발랐을 시에 수분 폭탄 맞은 것처럼 이렇게 윤광이 팍 돌고 막 이런 건 아니지만 피부가 실키하게 뭔가 보습감 탄탄 그리고 실키한 마무리감 이런 느낌으로 표현이 돼요. 피부 결이 진짜 이뻐지는 크림입니다. 이렇게 소량씩 얼굴에 이렇게 펴발라가면서 피부결 방향대로 쓸어주거든요. 이렇게 해주시면 피부 스킨케어는 끝입니다. 그리고 마무리로 미스트를 라텍스 스펀지에 묻혀서 두들겨가지고 크림이 모든 스킨케어들을 얼굴에 팍팍 밀착을 시켜주셔야 돼요. 근데 여기 스펀지에 아무것도 수분감이 없을 시에는 너무너무 건조하게 변해버릴 수 있으니까 저처럼 미스트를 뿌리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이제 베이스 메이크업을 바로 들어갈 건데 그러기 전에 저는 아이크림 한번 사용을 하겠습니다. 제가 눈이 건조해져가지고 메이크업 전에 꼭 아이크림 정도 바르고 들어가는 편이에요. 베이스는요, 요거는 클리오의 이거 UV 세팅 프라이머고요. 이게 비건이라고 합니다. 무려 MZ 세대들을 저격할 그런 비건 프라이머. 여기 약간 복숭아 빛이 나는 피부에 매끈하게 먹어 들어가는 프라이머거든요. 얘가 선 프라이머 기능이 있어서 선크림 대신 사용하기 좋더라고요. 톤업 기능이 살짝 있고 그리고 피부결 보정 역할도 해주는 그런 프라이머입니다. 근데 이 프라이머를 제가 사용해본 결과 기초 메이크업 제대로 안 할 시에는 제대로 뜨더라고요. 그래서 꼭 기초 메이크업 저처럼 탄탄하게 해주시고 얘를 사용하는 걸 추천을 해드릴게요. 제가 지금 여기 코 주변 부분이 너무 예민해서 최대한 여기 부분은 피해가지고 발라볼게요. 그리고 한 번 더 묻혀서 밀착시켜주세요. 다크서클 부분은 제가 꼭 지나치지 않고 해주는 부분이니까 이것도 놓치지 않고 해주겠습니다. 언제나 제가 사용하고 있는 루나의 컨실팟 살몬을 사용해서 잡아주면 됩니다. 이제 그리고 쿠션을 바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롬앤의 뉴 제로 쿠션이고요. 이번에 새로 나온 롬앤의 신상이거든요. 피부결이 그렇게 이뻐 보이더라고요. 최대한 쿠션에 균일하게 묻혀서 손등을 사용해서 먼저 덜어내면서 쿠션에 다 묻혀주세요. 진짜 이게 뭐야? 쿠션 묻어나온 거야? 뭐야? 하는 정도의 느낌으로 그 정도까지 덜어내주시고 한번 이렇게 찍어냅니다. 두들겨주세요. 그러면 쿠션이 다 묻어나오거든요. 꼭 퍼프에 있잖아요. 막 왕창 묻어나왔다고 해서 그거를 그냥 터프하게 탁 찍어내버리면 베이스 엉망된단 말이에요. 항상 정말 베이스는 소량씩 발라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쿠션이 이렇게 피부결도 이뻐 보이는데 그렇게 건조한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저처럼 수부지 분들이 기초 탄탄하게 하고 사용하시기 너무 괜찮고 건성분들까지도 오케이인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이제 팟컨실러를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 팟컨실러 이것도 루나 거고요. 바닐라 컬러예요. 근데 제가 루나 걸 왜 추천을 하냐면 사실 이거보다 꾸덕하고 더 수분감이 없는 팟컨실러도 되게 많고 그런 것들이 커버력이 훨씬 좋고 고정력도 좋아요. 근데 그런 애들은 초보자분들이 정말 사용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좀 수분감이 어느 정도 머금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붓에도 잘 먹히고 발릴 때도 그냥 초보자분들도 비뚤어만 커버할 수 있는 손가락으로 할 수 있는
저런 정도의 수분감이거든요. 근데 또 고정력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얘를 항상 추천하고 항상 영상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팟컨실러를 저를 항상 킹받게 하는 이 왕여드름 쪽에 올려서 주변 경계선을 휘뚜루마뚜루 이렇게 손을 이렇게 스냅을 이용해서 풀어주세요. 손에 힘이 최대한 빠져야 됩니다, 여러분. 손에 힘이 들어가면 꾹 눌러지는 거기 때문에 그 속에 베이스들이 다 깨져버리거든요. 투명한 베이지 컬러의 파우더예요. 파우더는요, 여러분, 매트하게 뽀송하게 팍 잡히는 파우더가 아니라 지금 딱 봄에 사용하면 좋은 파우더예요. 그 이유는 그 광이 속광처럼 연출이 샥 되는 그런 파우더거든요. 피부결이 진짜 예뻐 보이더라고요. 유분기는 잡히면서 피부결은 예뻐 보이는 그런 파우더 팩트라고 해야 되나? 지속력도 고정시켜주고 저는 이 파우더 팩트를 되게 좋아합니다. 이렇게 파우더 처리했는데 광이 살아있어요. 이 파우더를 하실 때는 이렇게 해서 최대한 털어내주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제 피부결이 닐리리팔리 옛날이 이뻐 보이는 그런 베이스 메이크업이 완성되었습니다. 끝! 자, 이렇게 제 아침에 땡땡 부은 얼굴로 아주 활약한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열정적으로 베이스 메이크업을 잘 찍어보려고 했는데 우리 미우분들께 정말 잘 도움이 되었다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꼭 제품을 똑같은 걸 쓰려고 하지 마시고요. 최대한 제가 썼던 제품군들의 그런 특징들만 파악하셔서 집에 있는 것들 좀 찾아보셔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막 그렇게 제형이 달라지지 않는 이상 제가 진행한 베이스 메이크업이 깨질 것 같진 않거든요. 때문에 한번 우리 미우분들도 본인 화장대 서랍에 있는 템들로 이렇게 조합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노출해드린 제품들 중 비슷한 게 없다고 느끼시면 정말 하나 구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실제로 제가 진짜 베이스 메이크업에 도움을 받고 있는 그런 제품들로 베이스 메이크업을 보여드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광고 아니었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말 많은 제이미포유 감당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그러면 우린 다음 영상에서도 또 만나요.